소름 끼치는 콧노래와 함께 바닥에 깔려진 소금으로 이루어진 결계. 이 결계 안에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장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 고압세척을 해버리고 싶은 이 무언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슬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런 소름 끼치는 장소에 어떤 남성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아닌 염소의 눈을 갖고 있는 무언가와 가축에게 사료를 주듯 식사를 대충 던져주고 사라지는 남성.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딱 봐도 건들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결계. 거기에 빈틈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어쩌면 다신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이 무언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일단 제일 먼저 기둥 뒤에 숨겨놨던 쥐의 시체에서 내장을 빼내어 밥그릇에 쏟아내는데요. 거기에 손맛을 더해주고 어디로 도망갈까봐 소중하게 품 속에서 키웠던 바퀴벌레를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손맛을 더해주는데요.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헛구역질을 시작하는데 아 진짜 못해먹겠. 속에서 나온 작은 조약돌, 거기엔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반죽을 토닥토닥 해주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반죽은 블루투스 리모컨이었는데요. 소금으로 이루어진 결계의 빈틈으로 블루투스 전파가 터지고 마침내 드디어 손에 쥔 어떤 책. 책 속에는 천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돌가루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돌가루와 반죽을 짜장면을 비비듯이 골고루 비비기 시작하는데 종합적으로 저 반죽에는 쥐의 내장과 바퀴벌레, 그리고 토와
돌가루가 섞여 있죠. 다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쥐의 내장과 바퀴벌레 그리고 토와 돌가루로 만든 반죽을 몸에다가 펴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잘은 몰라도 피부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됐으니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무언가. 뒤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한 남성은 이를 막기 위해 달려와 보지만 내 발로 직접 나갈 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듯 문을 잠궈버립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무언가. 그녀의 한쪽 다리는 염소의 다리였는데요. 이젠 소금이고 나발이고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보여드린 단편 영화 아르카나는 제목 그대로 시각적인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요. 대화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영화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배경음악마저 없었죠. 이 영화의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언가와 함께 갇혀있다는 그 느낌이 아닐까 싶었는데 외적인 요소 없이 그 무언가의 행동으로만 보고 들리는 모든 것 그리고 이를 만들어낸 배우의 화끈한 연기까지 결국 알아낸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지만 이 영화가 대답을 해주기보단 더 많은 질문을 남기기 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훌륭한 영화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최대한 나레이션을 아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빌기무비였습니다.